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썩은 빵이죠. 이게는 진짜 천 원도 안 될 거예요. 이게는 1인분이 아니고 2인분이에요. 둘이서 먹을 수 있는 건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신프라질입니다. 제가 코리안 브로스에서 미션 하나 받았는데, 직장인들이 이제 거의 그 평균적으로 만 원을 쓰잖아요. 만 원을 쓰는데 브라질에서 똑같이 만 원으로 이제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아침 먹으러 가는데 엄마랑 같이 있거든요. 주소야 이말. 네. 빵집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가도 뽑으면 되고, 여기 빵집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다 뷔페식으로 과일도 다 먹을 수 있고, 햄, 치즈, 뭐 터키 같은 거 치즈도 또 있고, 이런 것 다 있죠. 무제한이 아니죠. 뭐 무게 채워야 되니까. 여기도 봐봐요. 뭐 핫도그도 만들 수 있어요. 여기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썩은 빵이죠. 거기에 막 2,000원, 3,000원도 정도 되는데 이게는 진짜 1,000원도 안 될걸요. 뭐 200원도 안 될걸요. 조금 하긴 한데 볶음 버전도 저기 있어요. 이렇게 꺼내는데 여기서 무게 재면 되죠. 엄마가 갔다 왔는데 치즈빵도 꺼냈네요. 우리가 거기 무게 쟀을 때 커피랑 우유는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대요. 제가 한 잔 꺼내고 엄마도 한 잔 꺼냈어요. 짠! 예.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여기 메뉴라고 하는데 뭐 샌드위치들 이렇게 있고, 여기 썩은 빵, 빵 프랑세이즈라는 거는 썩은 빵이고, 썩은 빵이랑 그 햄, 6.5헤알 그러면 전원천도 될걸요? 여기 케이즈미너스 페이트지표로 여기 좀 진짜 든든한 거예요. 이거 10페알인데 그러면 2,000원 정도 될걸요. 2,500원 정도. 뭐 이삭 토스트 느낌이죠 사실. 브라질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침 먹는데요, 주로 브라질 사람들이 썩은 빵에다가 이제 햄이랑 치즈도 넣을 수 있고 버터 막 이런 식으로 하죠. 이렇게 먹는 거는 약간 살짝 고급스럽게 돈 많이 있을 때 이렇게 먹으러 오는 거거든요. 가격이 얼마나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 먹으면 이 카드를 보여줍니다. 두드보 Quanto ficou? 18? Obrigado.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점심은 이제 이탈리아 식당으로 하겠습니다. 메뉴를 보면 파게티, 유기리가토니, 페투치니 페네, 라비올리, 뇨끼, 메찰루나 여기 다 있는데 가격을 봐봐요. 55헤알. 55헤알이면 그러면 15,000원인가? 15,000원인데 이게는 1인분이 아니고 2인분이요. 둘이서 먹을 수 있는 건데 15,000원이요. 이게 말이 돼요? 파스타들도 다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어딘가 사오는 건 아니고 여기서 다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올렸어. 아 너무 큰데? 여기 손. 보기만 해도 굉장히 커요. 깊어요. 여기 봐봐요. 파스타 먹고 싶으면 이탈리아 아니면 브라질 추천합니다. 이제 계산할 때가 왔는데 과연 얼마일까? 오, 여기 카넬로 언니가 55헤알이고 주스 두 개가 18헤알. 10%가 그냥 서비스 팁 같은 거고 그거는 80헤알 30cm. 근데 뭐 굉장히 싸죠. 두 명으로 먹으면 주스도 포함이고. 예스! 또 보네요 여러분.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피자 먹으러 온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는 비자 스쿨 아닌 이상 비자가 굉장히 비싸죠. 뭐 2만 원, 3만 원 정도 되는 비자도 있고. 그래서 오늘 브라질 비자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 이모가 저를 초대했었거든요. 헬로. 우리 사촌 있어요. 우리 엄마. 여기 브로콜리 비자 그 판으로 하고 그러면 45 헤알이고 칼라브레자 그러면 48 헤알. 제가 시킨 거는 이제 프랑고 카투피리 이게 닭고기 44 헤알. 마지막으로 마르게리타 42 헤알. 브라보. 브리가드. 로케리아지 프랑크폼. 브리가드. 우리 닭고기 피자. 이제 1인에 두 조각, 세 조각, 최대 이렇게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브라질에서 뭔가 나눠 먹으면 피자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나눠 먹는 문화 그런 거 굉장히 많죠. 또 보장했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아브레이. 이 정도 남았는데 또 내일 점심이. 이제는 저녁 다 먹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한테 전달하려고 하는데 브라질 물가는 이제 보다시피 한국인으로서는 조금 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브라질 물가가 소득 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 가족은 안 그래도 이제 중상급이니까 이제 이런 식당도 갈 수 있고 한국이랑 비교하면 조금 쌀 수도 있는데 평범한 사람들은 잘 가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길거리에서 먹거나 조금 더러울 수도 있고 막 별로 안 좋은 음식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 가족은 자꾸 이런 식당으로 가요. 그래서 이것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리안 브로스 덕분에 이제 마든 맛집도 갈 수 있었고 다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영상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브라질이었던지 조금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